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리라고 합니다. 오늘 할 게임 바로 아웃라스트2 포탈, 그리고 이제 지름길이나 꿀팁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점프하신 다음에 이쪽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서 원래 붙어가야 되지만 뒤돌아보는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빠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상. 네, 여기서 이제 포탈이 있는데 이렇게 산을 이렇게 이렇게 타시면은 올라갈 수 있고요. 안녕 아줌마? 이렇게 아주머니도 계십니다. 여기 한 마리 더. 안녕하세요. 한 마리 더.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은 원래는 이제 그 곡괭이 드는 아주머니를 피해야 되는 장면을 바로 이렇게 넘을 수 있고요. 이쪽으로 기어오신 다음에 저 앞에 이제 이렇게 끄는 수레가 있는데요, 저걸로 포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끌고 오셔가지고 왼쪽에 대시고 이렇게 컨트롤로 꼴짝 꼴짝 좋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서 아시면 반대편 통로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음 영상이 아닐 거예요. 영상을 편집해가지고 마이크만 따로 이렇게 다시 하는 겁니다. 설명을 드리려고. 이쪽으로 하신 다음에 왼쪽 문 가시면 여러분들 사람이 없어요. 포탈을 쓰시면은 적들이 없습니다. 굉장히 평화로워요. 맞습니까? 원래 여기서도 이제 샤이니 이러면서 와야 되는 장면이지만 이렇게 빛이 없게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성당 교회 이 부분에도 포탈이 있습니다. 여긴 대박이에요. 아내를 버릴 수 있는 포탈이 있습니다. 많이 힘든가 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시면은 요쪽 문 열어주시고요, 요쪽에 있는 문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셔서 이쪽에 있는 문 닫아주시고, 이거 아웃라스트 원때 포탈과 좀 비슷한데 이렇게 열어주셔서 옆에 붙어가지고 앞으로 가시고 성냥 피해주시고 양초 피해주시고 여기서 양초 피해주시고 톡톡톡톡톡 난나하게 조심하시고 여기서 옆으로 훌쩍 하시면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아내, 원래는 아내가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하시면 인생 개시장 마이웨이 혼자 탈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벤트 부분도 사라지고요. 생긴 여자는 반! 이렇게 혼자서 남편은 도망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을 또 굉장히 아낄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요 앞에 나오는 이 도시에서는 적이 나와요. 여기까지만 이제 이벤트가 넘어가고 여기서는 다시 스태미너 다시 오른쪽 왼쪽 이 문 열어주시면 샤이니 하시면서 학교로 가시게 됩니다. 다음 포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이제 바로 달리셔가지고 이거 끌고 와서 아까 썼던 포탈을 한 방에 안하면 죽어요.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나가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포탈을 쓰시면은 요 앞에서 샤이니가 오는 부분이 오지 않아요. 여기서도 시간을 더 아낄 수 있는 거죠. 이 영상은 여러분들 제가 플레이한 거예요. 근데 이제 편집을 들어가는 거여서 캠이랑 편집하면 더러워질까봐 영상을 찍은 다음에 거기에 제 캠을 붙여 넣은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이제 포탈이 아웃라스트 포탈은 되게 기다란 포탈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깔막한 포탈들만 있어가지고 포탈이나 이렇게 꿀팁 여기서도 이렇게 뒤돌아봐서 가면은 붙지 않고 바로 갈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올라가면서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아주머니한테 또 쫓기는 여기서도 이렇게 뒤돌아볼 수 있죠. 이런 가는 부분들은 다 뒤돌아봐서 갈 수 있고요. 여기서도 또 기술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이렇게 밀면서 가시면 미는 시간을 아끼셔서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아주 신기하죠? 물론 밖에서는 열 수가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여기서는 이제 포탈은 아니고 지름길 같은 건데 오른쪽에서 이제 아주머니가 가면요, 그냥 이쪽으로 점프하시면 피가 안 되고 점프할 수 있더라고요. 더 빠릅니다. 더 빠릅니다. 이러면 아줌마를 기다릴 시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포탈이 된다면 굉장히 엄청났던 곳인데 별로 없더라고요. 여기 포탈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봐봐요,
저도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가시면은 이 철조망 위로 일어나가지고 철조망 위로 점프하고 지붕 위로 점프하고 이제 이쪽으로 가시면 이 쫓기는 부분 있잖아요. 원래 추격전이 있어야 되는 부분 일로 넘어올 수가 있는데 이쪽 못 올라가고요. 안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쪽 반대편으로 넘어가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맵이 구현이 안 됐어요. 야, 원래 여기가 학교를 간 다음에 이 부분이 와야지 맵이 구현이 되는데 이렇게 오니까 맵이 구현이 안 되더라고요. 아유, 막 폭포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래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쇼미더머니 세븐에서 나오는 우리의 래퍼 아저씨. 저기 아까 입구에요. 원래는 나가야 되는. 지금 보시죠 여러분들. 아, 이제 X님 나온다. 응. 어, 드디어 나오는 빨리 보고 싶어요. 미안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예, 저렇게 래퍼 아저씨를 볼 수 있고요. 일로 떨어지면 시궁의 폭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안 돼. 그래서 저쪽 포탈은 쓸데가 없더라고요. 있다는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요, 여러분들 아까 기술들이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뒤에 숨어 있다가 이 기술들이 얼마나 유용하냐면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들어가서 오른쪽 문 원래 이렇게 쫓기지만 기술을 쓴다면 있는 시간이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애들이 쫓기는 그 순간에도 그냥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더욱더 시간이 아낄 수가 있죠. 타임 어떻게 연습하냐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리고 여기서도 이런 곳은 전부 다 이렇게 시간이 아낄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아까 뒤돌아보는 거 컨트롤 좀 잘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좀 빠르게 넘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은 이제 페페 부분인데 여기 포탈이 굉장히 또 좋아요. 일단 페페를 피해주셔야겠죠. 세발 피해주시고 오른쪽 제가 이제 쓰는 루트입니다. 앞으로 직진하신 다음에 왼쪽 창문으로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잠가주시고 또 잠가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그리고 창문으로 보시면 우리 페페가 오는 거를 기다리시면 돼요. 페페가 여기서 이렇게 빼꼼 보이실 건데 페페가 문을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페페가 문을 열려고 하면 바로 밖으로 오른쪽 여기서 또 뒤돌아보는 거 하시면 되게 빨리 갈 수 있고요. 떨어지는 거 조심하세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 가다가 화살이 날아오면은 퓨욱 뛰세요. 이때부터 뛰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죽어요. 그 다음에 바위 뒤로 숨으신 다음에 한 발 더 피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이 방향에서 이렇게 슬라이딩 그 다음에 여기서 점프 화살이 계속 날아오니까 피해주셔야 합니다. 빠르게 안 하시면 화살 맞아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가 얼마나 좋냐. 이쪽으로 가시면은 두둥 바로 마지막 페페 구간으로 오게 됩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다리는 여러분들 극복할 수 있어요. 사다리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떨어질래요. 그러면 사다리를 탈 수 있는 시간을 아낄 수가 있고요. 여기서 또 수레가 나오는데 아까 썼던 기술만 있다면 여러분들 수레를 굳이 뒤로 안 땡기고 시간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여기서 이제 물 포탈 원래 되게 물 나오는 애가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물 있고 이 적이 쫓아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시간을 낭비하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여기서 이 포탈을 쓰신다면은 그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깰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도망가신 다음에 왼쪽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네, 여기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왼쪽으로 들어가시고 물로 그 다음에 이 계단 밑에서 이 반대로 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앞으로 가주시고 여기서 이제 왼쪽 꺾어주시면은
저기 이렇게 이렇게 스파크 튀기는 곳 있죠. 저기가 원래 탈출구잖아요. 지금 우리가 맵 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 탈출구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앞으로 가신 다음에 스파크까지 다 오시면은 이 돌 여기에요. 여기서 이렇게 오로로로로로로 이렇게 또 들어가셔가지고 뚫으셔 합니다. 맵을 이렇게 돌려서 주셔서 이렇게 앞으로 다시 앞으로 괜찮아요. 이렇게 가시면은 이제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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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왔어요. 됐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이 부분을 넘길 수가 있고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이렇게 같이 타고 같이 탄 다음에 먼저 가서 이거를 돌려주시면은 한 방에 저기에 이렇게 뚫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시간을 또 아낄 수가 있겠죠? 예,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영상은 제가 이렇게 편집을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포탈과 지름길 그리고 기술들을 좀 빠르게 꿀팁들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풀 영상보다는 이렇게 짧게 만들었고요. 인세인 최고 난이도 공략 영상도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아직 핸드폰 지금은 아직 이것밖에 발견을 못했지만 아마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더 많은 것들이 이렇게 밝혀지면은 더욱더 여러가지 영상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빠이잇!